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우등의 강석준입니다. 오늘 강의는 요즘 뜨거운 관심이 몰아붙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어는 한국어다. 오늘 주제는 영어가 한국어라고? English is Korea. 여러분 이런 강의를 매번 해왔는데 처음에는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다, 국뽕이다, 끌어다 맞춘다, 억지로 춘향이 한다, 또 남의 봉창 두드린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 못할 심한 욕까지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강의가 더해질수록 몇몇 분들이 호응하고 또 공부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지식의 지평에서 뚫고 나온다. 줄탁동시를 했다. 그리고 또 시원 언어나 시원 문화, 상고사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언어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분은 아직도 뜬금없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언어의 역사적 단계,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이것을 먼저 알려주죠. 오늘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한국어가 여기 있는데 영어가 한국어라고? 그러면 영어는 어디 있느냐? 자, 영어는 막내입니다. 그쵸? 앵글로 색슨족 대영제국에서 시작돼서 저 아메리카, 미국으로 갔죠. 그런데 패권 국가가 이 언어를 쓰다 보니까 세계 공통 언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의 기원, 어원은 어디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에 있다. 그러면 프랑크족과 게르만족인데 영어를 사용한 저 앵글로 색슨족은 또 켈트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켈트족이 누굽니까? 우리 아리안족이죠. 그리고 여기 독일 게르만 민족도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어원은 라틴어에 있다. 라틴어까지는 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웠고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너무 오랜 역사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윗흐름을 봅니다. 라틴어 위에는 로마, 그리스어, 그 위에는 애굽어, 그 위에는 뭘까요? 히브리어, 히브리 헬라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위에는 메소포타미아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됐죠. 저 이집트로 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약 BC 4000년에서 3500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 이집트로 가서 그 문명이 약 BC 3000년, 그리고 우측으로 와서 황하 문명, 거기도 BC 3000년, 그리고 아래 인도에 영향을 준 인더스 문명, 거기는 BC 2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기 있죠? 수메르인입니다. 그러면 이 수메르어가 그 위에 있는데 수메르인을 뭐라고 합니까? 동방에서 온 건물이 사라. 그러면 하나가 우리 민족과 공통 분모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언어가 거의 동일하다. 우리 지방 사투리 정도다. 나, 너 할 때 니, 우리도 니가 그럽니다. 엄마, 아빠, 수루, 풀, 달 이런 것들이 같더라. 학자들이 밝혔죠? 그러면 두 가지 언어도 우리말이다. 자, 그런데 이 프로가 부족하다. 그러면 수메르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 수메르를 해석한 언어학자, 철학자 중 장상원 박사는 연꽃지방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수메르를 물수자, 메르는 마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노아의 홍수 시절, 거기만 홍수가 난 게 아니죠.
저 중원 대륙도 대홍수가 났습니다. 아메리카도 대홍수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다 물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두 살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높은 산, 히말라야, 파미르 공원, 또 어디가 또 살 수 있죠? 동토, 영구 동토선을 올라가니까 66.6도 위로 올라가야 되더라. 자, 666이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6.6도 위로 올라가니까 얼어 있으니까 살긴 살았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사냥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도 죽을 맛이야.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오기가 겁납니다. 대홍수 시절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또 그러면 어쩌나. 그런데 차츰 물이 빠지고 평온이 찾아왔는데 이때 높은 산맥, 파미르, 히말라야 이 높은 산맥에 있던 높은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던 우리 민족 중에서 여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화가 여자니까 호기심 많죠?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가 봤다.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우루 이쪽 지역입니다. 자, 내려왔는데 살만하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문화 문명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원신처럼 살고 있더라. 이쪽 쪽쪽 구경하다 보니까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나를 풀어주면 저 위에 있는 오빠들을 불러서 여기를 잘 살게 해주겠다 해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오빠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려가 보니까 살만하더라. 저 내려가서 저들을 잘 살게 해달라. 그래서 남자들이 내려와서 갑자기 문화 문명이 점핑했습니다. 그때 원시 부족처럼 살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 중동과 유럽인은 거의 원시인처럼 살았죠.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문화 문명이 점핑하니까 외계의 문명이다, UFO가 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 맞죠? 높은 산에서 내려왔으니까. 자, 그래서 여화가 이쪽으로 가서는 야훼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남편이 태양신이죠. 누굽니까? 테오복희입니다. 인류 최초로 이진법을 냈습니다. 복희 8개. 그리고 먼저 죽으니까 그 왕국을 이어받은 여호와가 그쪽 미개한 중동과 유럽 사람들에게 신앙관을 심어줘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씨입니다. 바람씨예요. 이 풍씨니까 야훼가 뭐냐면 들의 회다, 바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로 가면서 여호와가 되는데 여호와나 여호와나 발음상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하늘과 동일시하지만 이 여호와를 풀어보면 강사원 박사가 그랬죠. 이게 족장이란 뜻이다. 왕이란 뜻이다. 그 족의 족장이니까 하나, 하나님. 왕국의 왕이 한 명이니까 하나님. 그리고 족장과 왕은 모두가 지키니까 불사조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풍씨, 그때는 씨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풍씨가 나중엔 무슨 씨로 갑니까? 자, 조금 있다가 그건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물이 말라서 내려온 족이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명료한 것이 뭐냐면 수메르가 소머리다. 이게 소머리, 이게 우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 최초로 성씨를 낸 염제신농. 염제신농이 우두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약초를 뜯어먹어 봐서
독과 약을 구별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을 먹으면 중독돼서 죽으려고 하죠. 그때 차를 마셔서 중화시켰다. 그러니까 의학의 신, 차의 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동물, 곰도 애완견처럼 이렇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동물인 소와 말, 그 당시에는 소와 말을 길들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곧두레와 재갈을 물려서 농사일을 돕게 했다. 그래서 농사의 신. 그래서 임금들이 선농제를 지냈죠. 자, 염제신농이 우두라고 합니다. 이 염제신농이 최초로 성씨를 냈는데 하늘을 대신해서 뿔, 하늘을 향해 있다. 첨탑, 그죠? 그 다음에 땅, 어머니, 대지는 여자다. 그 다음에 여기 인간 중에서 대표는 왕이다. 이 천인지 이 법칙에서 강시성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까지 약 241개의 성 이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염제신농 때 100여개, 강태공 때 100여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여씨, 신씨, 정씨, 채씨, 허씨, 여러분 성 대부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성씨가 강성이다. 그래서 여씨는 강성 여씨요. 정씨, 이 정씨도 요정씨도 강태공 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 정씨, 허씨는 강성 허씨.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대부분의 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김씨도 그렇고 이씨도 그렇고 한씨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두족인데 그 밑에 치우천왕이 14대 환웅이죠. 배달국에 그분도 이 투구에다 뿔을 달았습니다. 강강술래족이라는 거죠. 또 그 밑에로 와서 우리 고려 전사라든지 이런 무사들이 뿔을 달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만들었다는 사무라이도 뿔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움직인 아리안 바이킹족도 뿔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강강술래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두족이 더 명료하더라. 그러면 세 가지가 충족하니까 수메르인은 우리 동이족, 우리 조상이다. 여러분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수메르어는 그 위에 산스크리트. 자, 산스하고 크리트하고 나누면 됩니다. 산수는 뭡니까? 산수를 그렸다. 산을 그려서 몇 산자, 그쵸? 내 흘러가는 것을 그려서 내천자, 그쵸? 해를 이렇게 그려서 날일자, 달을 이렇게 그려서 달월자. 이것이 산수를 정교하게 그려서 뭐를 만들었다? 글을 만들었다. 그것이 산스크리트. 아니, 이게 범어, 힐다머라고 하는데 이게 석가모니 그쪽 아니냐? 맞습니다. 불교 언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누구라고 나왔어요? 동이족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석가모니도 강강술래족입니다. 석가가 원래 색이라는 뜻입니다. 색가. 이 색이 뭡니까? 우리가 오색인간이다 이거야. 그죠? 흑인, 백인, 뭐 홍인, 황인 그래갖고 오색인종인 색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색족. 그러니까 색과 모니는 색족이란 뜻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 동이족 황국의 후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석가모니뿐만 아닙니다. 저 공자도 나는 상나라 사람이다. 송미자의 손이다. 그러니까 강치성이죠. 노자는 아버지가 한씨에서 이씨로 바꿨는데 한씨도 누구랑 관계 있어요? 요순할 때 스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강치입니다. 그렇죠? 맹자. 그 다음에 아브람도 우르국에서 나왔다 이거야. 우르. 그러니까 수밀 민족이 천산을 넘어가서 우르지역에서 쫙 위로
갈대아 지역으로 갔는데 아브라함도 결국은 강강술래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태족이 뭐냐? 원래는 여태족이라고 합니다. 여태족. 여태. 크다는 거죠? 그러면 여는 뭡니까? 강태공을 여상이라고 하죠. 여상. 그래서 여씨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태인은 홍수 시절에 우리 민족과 헤어진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삭, 야곱 전부 우리나라 말이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요새까지. 그러나 예수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드루즈족입니다. 에이삐어.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 밝힌 것입니다. 자, 드루즈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뭐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산스크리트어 이게 한국어인데 여기서부터 쭉 영어까지 갔다. 그래서 그 증거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어 단어를 써놓고 그것을 우리나라 사투리로 풀다 보니까 막 갖다 붙인다고 욕하는데 여러분이 지식의 지평을 뚫고 올려야 됩니다. 우물 안에서 보이는 저 바깥 세상이 명료한 것 같지만 바깥에서 있는 사람보다 더 못 본 거죠. 그 다음에 동굴 안에서 비추는 그림자 그게 길게 보여서 그것을 숭상하고 또 숭배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동굴의 오류입니다. 자, 거기서 벗어나서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자, 단어를 볼까요? person 뭡니까? 인간. 그렇죠? 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냐? 이게 퍼가 뭡니까? 퍼지다. 손은 뭡니까? 자자손손. 그러니까 손이 퍼지는 것이 인류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beverage 이게 뭡니까? 음료수. 마시다. 어?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 배부르지? 음료를 마시니까 배부르지입니다. 그쵸? 이게 사투리로 가고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배버러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버러지가 있죠? 골프에서 에버러지가 뭐냐? 그게 평균입니다. 평균 몇 하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위에 거랑 뒤에는 똑같죠? 배와 압니다. 아가 뭡니까? 에버러지에 아는 부정으로 아니다. 부르지 않다. 그러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평균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버러지가. 아는 부정어 아니다.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기는 배버러지. 자, 어덜트. 이게 성인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가 뭡니까? 북한에서 아새끼 할 때 압니다. 아이, 둘, 아이를 둘 때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인이죠. 그렇죠? 또 성인 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이를 둘 때니까 그런 야한 것도 보겠죠. 아무튼 성인이라는 뜻이 아이를 둘 때다 이게 붙어서 아돌트가 됐다 이것입니다. 베프리지 이게 뭡니까? 세례를 베풀다. 명명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 보십시오. 베풀 테지 베푼다 이거야. 어? 똑같죠?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 결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 뭡니까? 이게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끌림 여기 끌림까지 그 다음에 막 막은 뭡니까? 오르막 할 때 막 끄트머리 꼭대기란 뜻입니다. 그쵸? 끌림이 막 끝까지 올랐다. 꼭대기까지 올랐다. 끌림이 그게 클라이막스다. 여러분 똑같죠? 그 다음에 리얼 아니면 레얼 그러죠? 진짜냐 사실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둔법칙에서 내놓다. 알이 뭡니까? 신이죠. 그러면 얼이라고도 합니다. 얼을 내놓다. 얼차리하다. 정신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를 내놓느냐? 정말 사실 이런 뜻입니다. 네 신을 내놔라. 정신을 내놔라. 그대로. 그러니까 어를 내놔라. 어를 내놔봐라. 그러니까 레얼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이죠. 자, 시즌. 이게 절기, 시즌이란 뜻인데 이게 뭡니까? 앞에는 씨앗, 그 다음에 이게 손, 아니면 준. 그러면 씨앗에 손을 맺는, 열매를 맺는 시기, 때,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준이라고 읽어도 됐습니다. 씨를 준, 그죠? 과일을 준다. 자, 이게 손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fragile, 이게 뭡니까? 부서지기 쉬운, 이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말 부러질, 부러지다. 그러니까 부서지기 쉽다, 똑같죠? 보이지? 이게 뭡니까? 여행이란 뜻인데 여정, 풍경을 보야지, 보야제, 이게 보야집니다. 사투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뭐를? 거기를 가보야지 이런 뜻도 있고 풍경을 보야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카리 이게 뭡니까? 무섭다 이런 뜻인데 왜 무섭습니까? 시칼 이는 뭡니까? 혹격점 인사니까 시칼을 든 사람 칼을 든 사람 무섭죠? 그래서 시카리는 뭐예요? 무섭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시카리파와 열심당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마지막 전사라고 하는데 전사가 아닙니다. 집단 가장 못된 어떤 범죄 집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큰 범죄가 뭡니까? 살인, 강간, 방화, 그쵸? 사기, 어? 행패 이런 걸 죄라는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주위를 지배했던 것이 시카리파고 또 여기서 나와서 예루살렘 주변 그 주변에 있던 데가 뭐예요? 열심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악독하니까 유대인이 먹고 살 수가 없어. 자, 이들은 범죄를 행하면서 로마의 지배 속에서 거기 총독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 갇히면 총독은 빼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독이 얼마나 썩었으면 아예 이들의 두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범죄에서 생긴 돈을 다 챙깁니다. 시카리와 열심당이라고 했죠? 열심당. 열심당이 젤로띠, 젤로지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시카리파와 열심당이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쥐, 곤충 다 잡아먹을 거 다 잡아먹었어.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게 있으면 또 시카리와 열심당이 다 뺏어가요. 먹을 게 있는 곳, 또 냄새가 나는 곳은 살인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굶주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이 마리아가 아는 혹격점사고 말입니다. 말이. 말. 끄트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딸을 그만 낳아라. 끝순이. 그쵸? 구순이. 미경이. 미숙이 할 때 마리아가 그런 뜻입니다. 말. 그만 낳아라.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엄청 많았습니다. 딸을 그때는 싫어했어요. 그쵸? 아들을 손을 대대로 이은다 해서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쵸?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삭을 왜 낳았어요? 100세 때? 본래 하갈에게 아기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삭을 왜 낳았습니까? 아무튼 대를 잇기 위해서 정통을 잇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권을 장자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낳은 것입니다. 아무튼 열심당과 시카리들이 그렇게 못살게 구니까 이 마리아가 굶주렸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까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 중에서 여자는
터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강간해도 되는 그런 상대로 봤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기를 솥에 끓여서 반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야, 너는 나의 식사가 되어다오. 그리고 이 비참함을 세상에 알려다오. 물론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고기 냄새가 나는 곳, 음식 냄새가 나는 곳은 사람이 몰려들죠. 모두가 배고프니까 살인이 날 수 있죠. 범죄가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시카리파와 열심당도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뺏으려고. 먹을 게 있으면 뺏어가려고. 자, 오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말, 자기도 위험하죠. 맞소, 나는 고기를 먹었소. 하지만 당신들 먹을 것도 충분히 남겨뒀소. 가서 보시오. 해서 보니까 자기 아기를 삶아서 반쪽을 먹었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못 살겠으니까 나중에 시카리파와 열심당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디투스 장군이 5만 명을 끌고 제압하러 오죠. 그런데 로마군하고 싸우다 보니까 시카리파와 열심당들은 밀려요. 당할 수가 없죠. 그때 최강 패권 국가가 로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철의옹성인 예루살렘 그 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닫고 농성을 했죠. 그런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 서민들은 차라리 로마군이 왔으면 좋겠어. 왜요? 시카리파와 열심당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고 빼앗아 가니까 자기들은 죽겠어요. 로마가 와서 통치하면 오히려 낫겠다. 로마군이 정복해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카리파와 열심당들이 칼을 들며들고 뒤에서 몰아붙이니까 할 수 없이 방어하다가 로마가 공성전을 폈죠. 그러다가 불을 날렸는데 이 성벽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불이 로마군 쪽으로 불어지니까 시카리파와 열심당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 아니다 하고 반대로 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불태웠습니다. 그때 타지 않는 성벽이 지금 통곡의 벽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정복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보와 돈을 갖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세계를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한 것이 거의 1200년 이상입니다. 그때 남아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자, 그러면 시카리파와 열심당,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예수는 어느 파였느냐? 만약에 일반 서민으로 있으면 포도주와 빵이 없죠. 그런데 그 처남 막달라 마리아 그 동생인 남자가 총독에게 뇌물을 줘서 사형을 어떻게 살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뇌물을 줄 정도면 시카리파나 열심당에 들어야 되는데 어느 파일까요? 예수는 열심당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세계에서 시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시카리 이게 뭡니까? 무서움, 또 암살자란 뜻도 있습니다. 시카리가 이거랑 좀 다르게 쓰겠죠. 시카리도 우리나라 말에서 같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바이 뭐뭐에 의하여. 우리나라 말 뭐뭐인 바, 이른바 할 때도 바를 쓰죠. 그게 그대로 간 것이다. 그 다음에 핫, 뜨겁다. 우리가 핫뜨, 핫뜨거 그러죠. 그때 핫뜨거입니다. 그대로 간 것입니다. 롱, 길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 대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이 빈 긴 막대를 롱이라고 하죠. 더 큰 것을 대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롱이 그대로 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제가 아전인수 국뽕입니까? 갖다 붙입니까? 자, 15번째 저르니, 이게 뭡니까? 여정, 여행이란 뜻인데 이게 뭡니까? 이리저리 할 때 저리입니다. 저리 가다. 그러니까 저리. 저리 가니까 여정이죠. 여행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했을 때 저리 가다. 이런 뜻이 이게 여정이란 뜻입니다. 그대로 간 것입니다. 자, furnish. 이게 공급하다. 그 다음에 북박이. 뭘 갖췄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 편하지. 이게 영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편하지 해서 간 것입니다. 자, present 뭡니까? 대통령, 회장, 사장을 present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어디서 갔습니까? 봐요. 풀어지던데, 풀어지던데. 이게 풀어지던데. 왜 풀어져요? 대통령에게 우리가 뭔가 올리니까 문제점을 풀어지십니다. 회사에서 회장님에게 올리니까 문제가 풀어진다. 사장님에게 얘기하니까 풀어진다. 그래서 풀어지던데 거기서 대통령이란 프레지던트가 갔다. 자, 포커스. 초점 이런 뜻이죠. 자, 이거는 보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보고 있으니까 초점이죠. 그렇죠? 어프로치. 이게 골프에서도 어프로치 치는 게 있죠. 근접하다, 방법, 접근법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 어플. 엎어지면 코다울 때 할 때 어플입니다. 로는 길로 짜요. 엎어서 그만큼 거리. 엎어져서 그만큼 거리. 수치 뒤에는 그만큼 거리에 있다. 엎어지면 코다울 때다 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접하다 이런 뜻이죠. 핑거, 손가락이죠. 그런데 이게 지적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니까 핀, 편, 거, 편 손가락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핑거가 그래서 손가락이다. 펴 있는 거 우리가 핑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그, 더욱더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도 더, 더욱더가 더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갔다. 그 다음에 살롬, 유대인의 인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살롬이 뭐냐? 살. 옛날엔 애기 나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존여비 이런 게 강해서 여자들은 막 등한시했죠. 그래서 죽은 여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살아있네. 아침에 인사하는 게 살롬입니다. 롬자자예요. 살롬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샬롬, 샬롬 그러는데 아침에 살롬이다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호환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당해서 병에 걸렸거나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옛날에는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살롬 인사가 살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영어가 한국어다. 또 이 강의를 듣고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강의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지식의 지평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우물한 개구리에서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동굴의 오류를 벗어나고 색안경을 벗을 시간을, 그런 여지를 준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